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1학기 102쪽 모양을 생각하며 리을미음 비읍쓰기를 하겠습니다. 라면, 마루, 바다, 보물, 발음, 음악, 잡다, 굽다 적어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라면입니다. 리을은 1번, 3번, 4번에 올라가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라, 면, 미음은 1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2번에 열을 적고 받침이 있으니까 4번에 짧게 세로에 긁고 4번에 니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루, 미음은 1번, 3번 가운데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오는 세로에 긁었습니다. 마루, 마루의 리을은 1번, 2번 나누어서 적고요. 중심선에서 길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루, 그 다음 바다, 비읍 1번, 3번에 가운데 적고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옵니다. 바다, 디귿은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립니다.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오는 세로에 긁고 바다. 그다음 보물, 비읍은 1번, 2번에 비읍이 들어가고 중심선 아래 길게 그어줍니다. 보물, 미음은 중심선에서 약간 위로 적고 중심선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리얼은 간격을 맞춰서 적습니다. 보물 발음 비읍은 1번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자를 짧게 긋고 리얼을 4분의 적습니다. 발음 이형은 1번, 2번에 중심선에 길게 미음은 3, 4번에 적습니다. 발음 그다음 잡다 음악 적어볼게요. 음악은 이형이 1번, 2번에 들어가고 중심선에 길게 긋고 3, 4분의 미음을 적고 그 다음에 악은 1번에 2형이 들어가고 세로의 글 짧게 긋고 기역을 4분의 적고 음악 그 다음 잡다 지읒은 1번 지읒이 들어가고요.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비읍은 4분의 들어가면 되겠네요. 잡다 디귿은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리고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는다. 그 다음 굽다 기역이 중심선 쪽으로 약간 꺾어진 기역입니다. 길게 긋고 비읍을 3, 4분에 나누어서 적는다. 다짜는 꼬리가 4번으로 올라가는 다짜가 되겠습니다. 굽다, 굽다 적어보았습니다. 자, 볼까요? 라면에 이 부분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었을 때 니은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다짜의 꼬리 옆에 점을 찍고 그 다음 보자는 중심선의 끝부분이 닿아야 되겠습니다. 리을은 간격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음자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음과 미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악자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기역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잡다의 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굽다의 기역과 비읍도 이 세로선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배 2쪽 모양을 생각하며 리을 미음 비읍 쓰기를 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